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욕 채널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모종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모종이 제가 우리 원종 개발선인장 먼저 잎을 뚝뚝 잘라서 제가 입고지 해놨던 그 선인장인데요. 지금 잎도 나고 뿌리도 나고 지금 다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분갈이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몇개 뽑아왔습니다. 뽑아와서 제가 이제 분갈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주 수영을 잘 잡아서 이제 3, 4년 정도 잘 견딜 수 있도록 제가 이제 화분을 또 준비를 했어요. 이 화분이면은 이제 모종으로 심었을 때한 3, 4년은 거뜬히 견딜 수 있는 화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화분이 다리도 있고, 이게 아주 그 공기구멍도 잘 뚫려져 있는 그런 화분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흙을 준비를 했습니다. 흙은 미리서 지금 배합을 해놨어요, 시간상. 그리고 이거는 계란 껍데기입니다. 계란 껍데기 이렇게 다 빻아서 지금 이렇게 많이 섞었어요. 지금 조금 제가 섞었는데 미리서 다 섞어놨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이번에는 그 용토입니다. 용토를 한 60%를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모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흙을 30%를 넣었어요. 그리고 인조 펄라이트를 이제 그 마사토 대용인데 그 펄라이트를 제가 10%를 섞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적당하게 지금 그 용도를 맞췄어요. 가볍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고 아주 적절하게 용도를 맞춰서 지금 이제 분갈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제가 이제 흙을 담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흙을 담아서. 자, 이만큼 이제 적당하게 흙을 여기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요 정도로 흙을 담았습니다. 담고 나서 여기 가운데를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뚫어줄 거예요. 이제 구멍을 이렇게 살짝 구멍을 내줄 겁니다.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모종을 여기다 이렇게 살짝 세워 놓습니다. 이렇게 왜 세워 놓느냐고요? 여기가 뿌리가 구겨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살짝 세워 놨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도 긴 뿌리가 긴데 여기다 이렇게 살짝 세워 놓으면 뿌리가 안 구겨지고 좋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수형을 잡아서 심어 놓으면 나중에 다클 때까지 아주 멋지게 잘 자라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제가 한 8개는 제일 이쁜 걸로 골라서 8개를 저기다 이렇게 심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6개예요. 지금 6개니까 그 2개를 더 놓을게요. 자, 가지가 이렇게 살짝 뻗어 있는 것으로 좀 예쁜 걸로, 키 크고 예쁜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약하다, 이거는. 그래서 똑같이 비슷한 걸로 이렇게 자 예쁜 걸로 이래서 8개를 지금 했어요. 8개를 지금 여기다 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운데다가 흙을 채울 겁니다. 한 가운데다가 흙을 이렇게 채워줍니다. 자, 이렇게 채워주고 나서 이걸 살짝 모아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제가 지금 손으로 한 손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아주 어설픕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를 가깝게 잡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한 손으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같이 모아서 이렇게 예쁘게 수영을 잡아줄 겁니다. 자, 이렇게 예쁘게 지금 이렇게 둥글게 섰어요, 지금. 그럼 가쪽으로 흙을 또 채워줄 거예요. 이렇게 살짝. 여러분들은 그두 손으로 하면서 좀 예쁘게 하세요. 저는 지금 잡아줄 사람이 없어서 한 손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카메라를 잡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옆으로 살짝 이렇게 조금씩 다 채워주겠습니다. 자, 이제 흙은 채웠어요. 흙은 채웠는데 이대로 놔두면 안 되고요. 자, 이제 뿌리를 살짝 이렇게 덜어서 뿌리를 세워줄 겁니다. 이대로 놔두면 안 되고, 자,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잡아당기면서 흔들어주면서. 지금 뿌리가 바싹 섰어요, 지금 밑에서는. 그래야 성장하는데 아주 속도가 빠르게 잘 큰답니다. 그대로 심어 놓으면 뿌리가 구겨지면은 애들이 좀 몸살을 해요. 그래서 몸살하지 않게 뒤로 살짝 이렇게 잡아당겨요. 잡아당기면은 이제 뿌리가 살짝 씁니다. 자, 이렇게. 예, 이제 8개를 심었는데 8개를 다 이렇게 뽑아 올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워서 세워 놓으니까 바닥 섰지요. 그럼 이제 가 쪽으로 이렇게 살살 가운데도 그렇고 가 쪽으로도 살살 이렇게 흙이 다져지도록 너무 꼭꼭 눌리면 안 되고요. 살짝만 이렇게 해줍니다. 살짝만 눌러줄 거예요. 네, 꼭꼭 누르면은 안 됩니다. 이거 살짝만 가볍게 누르고 있어요. 그리고 덜 뽑혔다 싶으면은 더 살짝 더 올려주면 됩니다. 올려주면은 이제 뿌리가 바싹 쓰면 애들이 성장하는데 아주 손쉽게 잘 자랄 수가 있어요. 항상 뿌리를 꼭꼭 눌러서 해주면은 그 뿌리가 이 뿌리에서 이제 몸살을 하고 그러거든요. 애들이 힘이 들어서 몸살을 하니까 살짝 세워주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이제 섰습니다. 아주 예쁘게 수영이 잡혔어요, 지금. 예, 항상 이렇게 이코지에서 이제 분갈이로 들어갈 때는 항상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동그랗게 아주 잘 섰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이제 두 손으로 하면서 예쁘게 더 다져주세요. 예쁘게 예, 모양도 내주시고 하세요. 제가 지금 한 손으로 하다 보니까 영 어설프네. 약간 내가 봐도 어설픈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 됐습니다. 우리 요건 남아있는 건또 다른 데다가 심어야 될것 같아요. 어떠세요? 예쁘게 수영이 잡혀서 지금 이렇게 심어졌는데요. 이제 지금은 얘를 지금 이 흙이 약간 꼬꼬박이는 해요. 꼬꼬박이는 한데 아직 물이 약간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예, 물을 한번 줄게요. 잠깐만. 예. 하고 지금 물을 뿌리 아구 물을 갖고 왔어요. 이제 물을 많이 주면 안 되니까 물을 예, 조금만 이렇게 정말 아주 작게 물을 줘야 돼요. 이렇게 살짝만 예, 물기가 약간 있는 것 같기도 하니까 아주 조금만 줍니다. 푹 주면 안 되고요. 여기다도 이렇게 살짝만 예, 이렇게 살짝만 줬어요. 약간 거덕이 약간 적실 정도만 요렇게 좋습니다. 자, 그럼 그 분갈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선인장을 그늘에다 놓을 거예요. 방 그늘에다 놓으시고 한 일주일 동안은 한 일주일에서 한 10일까지라도 그늘에다 놓으시면은 얘들이 아주 탄탄해지고 좋아집니다. 그 환기도 잘 되고 바람 통하는 곳에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있다가 나중에 살짝 햇빛으로 살짝 조금씩 이제 햇빛으로 내놓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햇빛 때 계속 내놓으면 안 되고 잠깐 하루에 뭐 두세 시간 정도 볼수 있는 곳에 살짝 이제 내놓으면 이제 아주 튼튼해지면서 애들이 잘 자랄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해옥 채널에 오셔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릴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